안녕하세요. 쇼미더트맨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이요. 짠! 페달 파워 디지털! 부드랩에서 나온 페달 파워입니다. 부드랩은 1986년부터 이제 레코딩이나 투어 뮤지션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일렉트로닉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얘는 뭐... 너무 작네. 이게 부드랩 페달 파워의 시리즈가 있어요. 뭐 페달 파워 2 플러스, 뭐 페달 파워 2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는 더 컸어요. 네, 뭐 영상이나 다른 유튜브 찾아보면 아시겠는데 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최후에 나온 공간계 이펙터를 위한 그런 고출력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몬도의 이제 고출력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딱 보면 9V에 400A가 두 채널이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멀티 이펙터에 최적화된 네, 그런 이제 페달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멀티 많이 쓰시고 또 새로운 멀티나 아니면은 뭐 고사양의 멀티들이 지금 막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적합하죠. 보통 멀티의 가장 뭐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은 파워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파워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녀석입니다. 보면은 사실은 딱히 그렇게 채널이 많진 않아요. 근데 얘네 자체가 다 고출력 채널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연장 파워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다른 파워랑 또 연결해가지고 뭐 다른 AC 전원이 필요한 장치랑 연결하는 거나 아니면 미디 풋 컨트롤러랑 연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배터리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따로 이렇게 잭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다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진짜 멀티 그냥 큰 거 있잖아요. 뭐 G200 뭐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하고 또 하나 뭐 다른 모비우스 뭐 이런 멀티랑도 두 개 연결해도 거뜬하게 파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출력이 세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뭐 그리고 이펙터에 뭐 다양한 노이즈나 외부의 방해음을 좀 제거해서 소음도 최소화시켰다고 하니까 진짜 고사양. 그래서 가격이 원래 31만원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249,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 페달 파워, 이 파워가 14만, 저는 15만원 이상 넘어가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30만원대고 그리고 세일해서 25만원 정도니까 네, 비싼 게 좋은 거다라는 누가 말하는 게 있었는데 되게 명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드랩의 최후 발자 페달 파워 디지털. 네, 공간계 이펙터나 멀티 이펙터 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